안녕하세요. 예. 홍 박사님께서는 2번 전문 요양기관에 도움을 받는다. 네. 선택하셨군요. 아니, 저희 부모님 보시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요. 아, 네. 아니, 근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치매라는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 보시는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게 많이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이 질병을 가장 먼저 발견한 독일 의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말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뇌 사진이 보이잖아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체가? 예, 부피가 줄어들고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저 검정색 돌아다니는 네. 저 나쁜 독성 물질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아, 네.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두 번째 이 뇌혈관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혈관성. 그게 한 11%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혈압이나 혈당을 잘 관리하면 치매 10개 가운데 1개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 왜냐하면 10개 가운데 1개는 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건 예방이 가능하다는 그렇네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도 가벼운 치매부터 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경도, 중증도, 또 중증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중중도하고 심한 중증을 합치면 거의 40%예요. 아이고, 그렇네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은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중중도 이상으로 악화가 되면 네. 그때는 이른바 이상행동장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난폭하고 의심하고 또 폭력적이고 집착을 하고 네. 심지어는 성적인 농담을 하고. 안 하시던 분이.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아주 잠자는 교장 선생님이 네. 며느리한테 뭐 성희롱을 하고 자기 아내한테 아이고, 당신 바람 폈지 뭐 이러고 내 물건 훔쳐가 맞지? 그러면 그런 경우 집에서 감당이 될까?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간병이나 치료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2번을 네. 골랐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참 쉽게